거예요? 지금 일단 민트꽃을 따고 있습니다. 네, 꽃차를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저희가 이거 뭔지 모르고 네. 싸가지고 사서 심었는데 너무 잘 난 거예요. 너무 예쁘다. 두 개. 장난 아닙니다. 네. 우와, 탐스러워라. 근데 이제 얘가 마리골드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와. 따가지고 차로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차로 만들어 봅시다. 드디어 마리골드 재배를 시작합니다. 네, 재배의 시간. 드디어. 그렇게 깊이 따야 돼요? 아니, 그래야 딴 꽃대가 올라올 거지 않을까요? 아, 해서 깊이 딴 다음에 따줘야 잘라주고 차하는 부분만. 아, 네. 총각께서 지금 꽃을 따고 계십니다. 메리골드. 오, 이쁘다. 색깔 진짜 대박. 너무 화려하고 예뻐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6월, 5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너무 예쁘게 핀다는 거예요. 진짜 효자다, 효자. 거기다가 마지막엔 차로 자기 몸을 불살라서. 저희가 허브차는 이미 만들어 놨고요. 이제 또 꽃차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 중이에요. 꽃재배. 꽃재배하는 총각. 꽃총각. 좀 이쁘게 입고 나왔어요. 평소엔 잘 입고 다닙니다. 농사 지을 땐 괜찮습니다. 네. 아, 이쁘다. 좀 이따 알아봐야겠어. 이게 꽃잎만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따서 차를 만드는 건지. 통째로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수술을 먹어도 되는지. 되니까 차로 만들지 않겠어요? 수술에 독이 있으면 절대 차로 하라고 안 하지. 꽃이 너무 풍성해서 금세 이렇게 두 소코리를 땄어요. 이거는 색깔이 좀 특이하네요. 저희가 얘도 심었고 이거는 이것도 이쁘네. 이건 언제 사다 심은 건지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같이 들어져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싶어요. 근데 얘도 같은 마리골드더라고요. 와. 얘도 조금 하베스트를 하겠습니다. 예쁘다. 근데 가까이 보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하울 해야죠. 하울. 목장갑 하울. 색감 발색 보시고요. 예뻐요. 와, 너무 예쁘다. 예수. 우와, 진짜 예쁘다. 근데 대박. 꽃 따는 재미가 쏠쏠하네. 장난 아닌데요? 꽃 따는 재미가? 그러니까요. 스페인어에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다. 하시나요? 이제 마리골드를 씻으려고요. 와. 먼지만 털면 되겠네요. 대박이다. 유기농이라서. 네. 그쵸. 여기 안에 뭐. 그리고 마리골드 원래 그 얘가 그 패러사이트 뭐라 그래? 기생충 같은 해충이 게 해충이 없다 그랬어요. 얘 향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얘를 심어 놓으면은 그 옆에 작물들도 해충 피해서 안 생긴다고. 오. 미국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꽃잎이 상하지 않게 이대로. 진짜 예쁘네요. 꽃차는 이 맛에 만드는구나. 아, 헹궜더니 살짝 이렇게 노란 물이 나옵니다. 약간 꽃 색깔이. 지금 그 홍부 박 터는 그건 뭔가요? 저희 잠시만요. 마리골드 잎에 어느 정도 물이 물기 제거 탈수 인간 탈수기 네, 좀 하고 이제 또 할 거예요. 네. 말리나요? 이제 여기 이거를 이렇게 엎어 놓으면은 꽃잎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아, 요렇게 엎어서 이런 식으로 엎어 놓는 거예요, 꼭지를. 아, 이뻐. 일본의 백화점에 온 것 같아. 그러니까 한신백화점 최고급 품 사러 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향기가 잎은 약간 쓴내가 났잖아요. 좀 맞아요. 강한. 근데 지금 쑥처럼. 완전히.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상큼한 거죠? 꽃은 진짜 그 상질이 그쵸? 꽃 냄새예요. 되게 상큼해. 노란 청화대에서 노란 꽃과 함께 꽃총각의 꽃차. 오, 예뻐.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건조기에다가 말릴 건데 네. 아까 이렇게 해서 여기 꽃잎에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뒤집어서 넣어서 아, 이렇게 해서 물기를 건조 이제 건조기로 이렇게 해서 일단 건조할 겁니다.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요. 일본 그 백화점 꽃보다 남자 잠깐만요. 어머 이게 웬 꽃빵. 이렇게 해서 일단은 건조기 넣기 전에 물기를 받쳐서 이렇게 뺐어요. 그다음에 건조기로 향하겠습니다. 렛츠고. 건조기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 와 예술 예술. 꽃이 주는 행복감 대단합니다. 정말 와 와 금방 재배했는데 이렇게 많이 재배됐어요. 물기가 좀 빠졌으면 그 다음에는 말리러 갑니다. 아 건조기에다가 꽃잎을 아래로 해서 물이 빠지게 해서 요렇게 하고 네 얘가 어떻게 쌓으라 그랬죠? 이게 네 맞아요. 이렇게 공간이 뜨게끔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7단이 딱 쌓아져 있어요. 7단 아저씨가 예쁜 차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드디어 열겠습니다. 와. 저희가 어제 진짜 많았잖아요. 수북하게 7단을 했는데 다 말라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된 거예요. 바삭바삭? 네. 바삭우리? 그래서 한 60도에서 8시간 이상을 말린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요렇게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쬐끔해졌어요. 와우 줄었어. 와, 줄었어. 바삭하네. 우와 바삭 완전 바삭. 오 바삭우리 다 됐다. 우와 완전 바삭으로 바다처럼. 우와 차 마시러 가나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사왔어요. 병을 사왔는데 네. 싹 씻어가지고 햇빛에 말리고 네. 한번 더 키친페이퍼로 싹 해서 이렇게 말렸습니다. 건조하게. 이걸 ASMR 한번 할게요. 이제 가까이 이렇게 꽃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들리시나요? 바삭바삭 색깔이 하나도 안 변했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그게 너무 예쁘네요. 색이. 꽃 담아볼게요. 자에다가 우와 너무 예쁘다. 오! 그래서 이렇게 담아서 꽉 밀봉을 했습니다. 아 너무 겨우내 내년까지 다시 이 메리골드가 필 때까지 너무 예뻐요. 마실 수 있게. 어, 대박. 왜요? 어. 그럼 이제 저희는 차로 마실 타볼라고. 거. 어, 차. 왜요? 넣고 물을 붓나? 네, 물을 넣고 물을 봐서. 어, 바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요? 어, 노란 물이 그냥 호르르 오르나네. 줄줄 나와요. 많이 안 나도 되겠네. 그럼 저 다른 진한 색깔. 이거 하나 한번 가볼게요. 네. 진한 이 한번 갑니다. 얘도 색깔이 와우 나이스하다. 우와 와 얘는 좀 진한 색이 우러나오는 것 같다. 둘이 비교 색상 비교. 오 얘가 초록이 있어 달라 색이 달라요. 와 대박. 살짝 라임색 레몬색 맞아요. 그런 딱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나 보려고. 얘가 대가리 안 된다 그러더니 역시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피는 걸 보여주 그렇지 그걸 아이고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펴요. 밑에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핍니다. 어. 오 예쁘다. 한번 갈게요. 네. 어, 향은 향. 진짜 좋아요. 카란듈라 향. 그 티 같아요. 향이 좋아요. 아 맛은 안 나요. 아 그럼 됐지 뭐 차가. 그래도 눈에 그렇게 좋다니. 그러니까요. 어. 맛은 거의 안 나요. 음흠. 얘도 한번 마셔볼게요. 네. 그린티. 얘도 향이 좋아요. 아, 향. 향으로. 향으로. 물처럼 먹으면 되겠네.
이게 인터넷에서는 오래 우리면 쓰신다고 했는데 쓰지지도 않을 것 같아. 넌 마셔봐야 되겠어. 이렇게 꽃이 너무 꽃이. 예뻐. 저희가 어제 열심히 말린 꽃입니다. 어, 피어났어, 피어났어. 자, 마셔볼게요. 마셔볼게요. 맛은 뭐 특별한 맛은 없고 향은 좋고 여기 색깔 예쁘고 마시기에 전혀 거부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마시기 좋은 것 같아. 역한 그런 맛이 나고 좋아, 좋아. 풀 맛이 없고 향이 딱 그 꽃 향이 나요. 완전 좋아.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차한 입이 입안에 걸리적거리지도 않네. 그건 좋아요. 한 덩이로 맞아요. 딱 대니까 마실 때 깔끔하네요. 꽃을 따면 이렇게 흩어지는데요. 이 흩어지니까 마시기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통째로 이렇게 해서 우려내길 권장합니다. 네, 마실 때 목에 걸리지가 않아요.